염건욱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으로서 사망자가 16명, 부상자 7명, 총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상자 규모 교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은 그 희생자가 나온 예. 그런 화재 사건이다, 사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창고 화재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였거든요. 근데 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이런 그 창고 화재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류 화재 사건이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아마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명 정도 아마 사망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고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샌드위치 패널에 의한 그 네. 가연성 재질이죠. 한마디로 그 외벽을 타고서 가연성 재질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예. 근데 오늘도 사실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들이 다 2층에서 나오셨거든요. 네, 아마 이 지금 여기 오늘 그 리튬 전지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예, 예. 현장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목격자들의 진술로 봐서는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추정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고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고온의 폭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화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아마 급속도로 불이 번지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지만 지금 뭐 벤젠이라든지 이 유독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유독성 물질이 급속하게 아마 건물 내부로 가득 찼을 겁니다. 지금 폭발 장면도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가 급속도로 퍼졌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뭐 1층에 있던 분들이 뭐 2층으로 대피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층에서 1층으로 못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고립된 상태에서 많은 유독가스 연기를 마셔서 질식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구조를 하지 못했냐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다만 이게 왜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리튬 전지 공장이기 때문에 예. 빨리 진화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전지라는 것이 연쇄적인 폭발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런 연쇄적인 폭발,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내용들은 일부는 지금 리튬 전지가 극소량만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네. 처음에 최초에는 리튬 전지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만 5천 개의 리튬 전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다 불이 붙으면 폭발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당국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리튬 전지는 그 방화수로, 그러니까 이 소화수로 진압을 못합니다. 예, 예. 물이 닿으면 리튬 전지는 폭발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신중하게 대응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바로 진화를 또 구조대원들을 바로 투입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현장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조대원들이 들어갔어야 되고요. 네, 아마 최초 화면만 보셔도 알겠지만 거기 안에 내부에 유독가스가 굉장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여기서 구조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예, 뭐 앞서 말씀을 저희가 여쭤봤었던 그 컸던 화재 사고, 이천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당시에 38명 발생했다는 네. 거 저희가 추가로 네.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초기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소방 당국이. 네. 소방서로 진압을 하지 못하면 뭐 모래를 사용해야 했던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 상황, 초기 상황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네. 상황 보십니까? 그러니까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아까 폭발한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이 닿으면 더 폭발해버려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물을 닿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이제 그 리튬 전지의 진화 방법은 마른 모래를 퍼서 이게 덮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네.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암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 약재나 모래를 갖다가 거기 지금 리튬 전지에다 덮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폭발을 가라앉혀버리는 거예요. 폭발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튬 전지의 화재라고만 가정을 하면요. 예. 거기에 물을 썼을 때는 당연히 폭발해요. 이게 그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금 모래라든지 특수약재, 팽창질서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써서 지금 폭발을 방지한 상태로 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소방당국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은 1차전지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 극소량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화재처럼 물을 사용해서 진화했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아까는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안 나왔던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리튬 전지가 폭발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섣불리 사용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 근데 소방당국에서 추가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아마 여기에 지금 리튬이 지금 화재가 난 부분은 극소량만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화재 진압처럼 물을 사용해서 물을 더 많이 사용해서 진화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의 지금 이 건물 내부가 많이 진압이 됐고 그래서 아마 지금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지금 실종자였죠. 실종자가 예. 지금 희생자로 바뀌고 있는데 네. 실종자 분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시신이 2층에서 발견이 많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물질이 급속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현장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들어보니 출입문이 열려 있었냐, 닫혀 있었냐 이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출입문은 폐쇄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유독가스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아까 가정이었지만 여기에 지금 리튬 전지에서 나오는 건 이제 불산이 이제 대표적이거든요. 불산은 네. 신경 마비를 시켜요. 그리고 벤젠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데 지금 당국에서도 밝혔지만 주변에 뭐 불산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대응하고 있다 이 얘기하다시피 일단은 불산이 나왔다 또는 벤젠이 나왔다 이런 유독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거기 계셨던 그럼 실종자분들이 유독가스를 계속 마시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보통 사망 확률이 한 70%, 80%가 거의 질식에 의한 사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직접 불이 닿아서 사망하는 것보다는 네. 거의 이제 내부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내부가 내가 잘 알던 내부였어도요. 예. 이게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검은 연기가 유독가스가 가득 차버리면은 일단은 그 호흡곤란이 오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낮은 자세로 뭐 물수건을 갖다가 우리가 연기를 지금 가급적 들이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기가 이제 어쨌건 위로 올라가지만 그래도 밑에까지 가득 차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유독가스를 계속 들이마셨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호흡곤란이든지 질식이 와서 아마 사망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실종자분들이 아마 2층에서 뭐 아까 계단에서도 많이 네. 발견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게 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단을 통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저층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층으로 아마 내려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계단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예.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1층을 못 올라가면 당연히 이게 3층 건물이니까 올라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저희가 보니까 옥상이 이렇게 그냥 천장 지붕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네. 아마 옥상이 따로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중간에서 고립이 됐고요. 그래서 2층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유독가스를 많이 들이마시고 실종자 분들께서 안타까운 그런 사망자로 지금 전환되신 것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해 봅니다. 예. 네. 실종자가 이제 어쨌든 이제 발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화재가 진화가 되면 예. 그 배연 기관을 통해서 아마 안에 있는 유독가스들을 다 빼낼 거예요. 지금도 빼내고 있을 거예요. 빼내게 되면 아까는 아마 그 소방대원들이 들어갔을 때 아마 거의 안 보였을 겁니다. 아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정말 그냥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 실종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 뭐 이런 것도 쓰긴 하지만 이건 예. 사실은 저 상태에서는 거의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 찾아야 되는 거 네. 손으로 이제 짚고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실종자들을 찾아내셨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실종자가 더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사실 이분들이 다시 이제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지만 예. 이미 지금 골든타임이 지금 넘어선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계셨던 분들도 다 지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로 돌아오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뒤이어 나머지 계신 실종자들을 빨리 찾는 것이 또 네. 이 지금 화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런 걱정들을 빨리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진화 작업이 다 완료되고 배연 작업이 다 완료되면 소방 당국에서는 지금 실종자 수색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다 실종자를 네. 찾아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네. 이제 큰 불길은 잡혔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상황인데 네. 실제로 다시 불길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보통 예, 리튬 전지는 이제 또 불길이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아까 화재에서도 그랬었거든요. 네. 계속 뻥뻥 튀는 걸 보면 분명히 이제 불길이 살아나고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는데 이게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분리막이 손상되면 이게 지금 양극과 음극에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과열이 진행되면서요. 전지에서 이제 폭발이 네.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또 불꽃이 옮겨 붙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지만요. 지금 아마 소방 당국에서 아마 어느 정도 다 분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리튬 전지들이 화재 또는 그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또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 작업을 충분히 진행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지금 이후에 리튬 전지가 다시 폭발하는 과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라든지 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화재의 원인 어떤 것이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난 것은 일단은 예. 뭐 아직은 추정이지만요. 뭐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난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는요. 목격자 진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리튬 전지가 일단은 불에 약하고요. 또 강한 충격에 이런 리튬 전지가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고온에 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물에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것으로 밝힐지 모르겠어요. 물이 닿았는지 네. 아니면 어떤 충격을 강하게 받았는지 아니면 네. 고온에 노출됐는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리튬 전지는 아까 말했듯이 폭발 가능성 또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 지금 공장에서 분명히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그런 지금 예, 예. 명복을 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화재 지금 아마 이 처음에 화재 발생 지점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아마 지금 화재 완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실종자를 다 수색한 이후에 네. 아마 현장 감식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럼 현장 감식에서 아마 처음에 발화 지점을 찾을 겁니다. 그럼 발화 지점에서 어떤 것이 과연 이 화재를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찾을 것이고요. 네. 그럼 그 원인을 찾게 되면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창고 화재는 이거랑 지금 다른 얘기지만 이전에 있었던 창고 화재들은 거의 다 이제 전기 발화 쪽에서 많이 발생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 누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샌드위치 패널 쪽으로 불이 옮겨가지고 또 여기 유독가스가 나와서 여기서 대피하지 못했고 지식하신 분들이 이제 사망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네.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게 리튬 전지 공장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전지가 지금 이런 그 화재 발생 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종자 수색이 마치고 수색을 끝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화재 진압이라든지 또 리튬 전지를 안전하게 지금 이격한 이후에는 아마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화재 원인 또 그다음에 관리 부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고 네. 또 이후에는 아마 법에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겠죠. 네. 뭐
지금 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예. 적용될 수도 이거 아직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 최근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현장 감식 결과를 통해서 수사기관들이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겠죠. 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저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화재가 발생한 건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30분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의 사진들이 있죠. 11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화재 현장이라고 표시해드리는 이 동이 3동이고요. 그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리튬 배터리가 3만 5천 개 정도 보관이 되어 있었고 자체 발화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렇게 불이 나면서 급속도로 불이 확산했고 다량의 화염 연기와 함께 폭발음도 전해졌다라는 게 현장 증언입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고요. 당시 3동에서 일하고 있던 근무자가 총 67명 정도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치 같은 경우는 소방당국의 발표 등에 따라서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중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망자가 16명, 부상자는 7명으로 총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고립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종자의 상당수가 또 외국인입니다. 숨진 근로자들 대부분 처음 이 불이 난 공장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각 공간에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 해달라는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이 현장에 소방당국의 브리핑도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러니까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곧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이 화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이 화재 현장에 수색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희 수많은 이제 소방대원의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이 소방대원의 안전도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수색이 진행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예. 이 사건 초기에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실종자분들도 빨리 구조해야 되지만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리튬전지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 폭발을 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걷잡을 수가 없고 또 여기 유독가스도 굉장히 목재보다 한 몇백 배 더 센 유독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맡으면 바로 거의 뭐 그냥 기절할 정도의 네. 유독가스니까 아마 소방대원들도 당연히 방호복이라든지 또는 뭐 장구들을 잘 착용하고 들어가셨겠지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일단 구조가 진행되어야만 결국은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 무리하게 소방대원들이 투입되다가 소방대원들도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소방당국이 굉장히 빨리 대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 그 대응 2단계를 한 10분 만에 바로 지금 바꿨거든요. 2단계면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단계는 약 그 주변에 있는 소방관서들이 다 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3단계가 되면 그 전국 규모로 가는 거고 1단계가 가장 이제 그냥 그 지역 소방소만 하는 건데 2단계가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소방서들이 다 모든 장비들과 인력을 출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지금 이게 리튬 전지 공장이다라고 지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대응 2단계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빨리 화재도 진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화한 이후에 지금 또 구조자 수색도 이어질 수 있었고 지금 주변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아까 말했던 유독가스 피해가 보고된 거는 현재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뭐 제도도 분명히 뭐 소방당국에서 실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소방당국이 지금 최대한 빨리 또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재는 이미 처음부터 유독가스가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소방이 대응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소방이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또 지금 전지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지에 대한 또 폭발성 위험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소방당국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화재 진화와 또 구조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소방당국에서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마무리가 지금 돼가는 그런 네. 시점이고 이제는 이제 실종자 수속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제 사고를 수습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현장 감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언급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이 공장의 내부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이 폭발물 같은 게 있는데 좀 안전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사후 이제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는지 또 아까 언급하신 부분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그 소방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예. 포장 작업 중 폭발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화재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 원인 찾을 때 보통은 이제 그 화재 발화 지점을 찾고요. 거기 이제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아주 이제 그 화재 원인을 더 잘 찾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일단 목격자 진술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소방당국에서 밝힌 배터리 포장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지금 이 배터리 관리에 대한 어떤 부실 또는 이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은 왜 배터리 포장 작업 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을까? 이게 왜 화재를 네. 이어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은 이게 뭐 관리자라든지 또는 이 작업을 무리하게 뭐 지시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건 뭐 그냥 가정입니다만 예,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아까 화재 원인을 밝힌다면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뭐 업무상 지금 책임 범위를 밝혀낼 것이고요. 그게 뭐 업무상 보통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지금 한 명 이상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중대재해처벌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가 이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냥 자연 발화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지금 뭐 목격자 진술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과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과실이 되면 분명히 이 책임자를 뭐 찾아내야 되고 또 분명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예. 아무래도 교수께서는 뭐 경찰 소방 행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류의 사고들이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몇 년 전 이제 이천 사고도 있고 적지 않게 좀 발생을 합니다. 빈도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네. 이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안전불감증이죠.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예. 네. 아까 그 창고 화재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창고 화재들이 다 계속 똑같았었거든요. 그냥 동일하게 계속 그 샌드위치 패널 구조 그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2020년부터는 그 지금 내용을 지금 추가적으로는 그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안전 규정이 강화가 됐어요. 근데 네.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샌드위치 패널을 통해서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고 그다음에 뭐 창고에서 뭐 다량의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사고들 계속 똑같이 이어져 왔는데 왜 똑같은 예. 그런 화재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뭐 법적으로 좀 뭐 지금 법망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뭐 병원들 화재도 보면 스프링클러가 1층에서 안 켜져가지고 화재 났던 네.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스프링클러 뭐 규제 강화했고요. 병원마다 다 설치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천물류 창고 화재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 샌드위치 패널 규제 강화했고요. 뭐 이런 거 예. 있지만 지금 이제 또 새로 등장한 게 지금 리튬전지 공장에 네. 대한 그런 화재가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아까 앵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대 또는 그렇죠. 전동기구 시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리튬 전지가 굉장히 활용되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전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전성이 확보되면 다행인데 폭발하게 되면 또 폭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뭐 전기차 화재는 뭐 사실 소방당국에서도 손을 놨잖아요. 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손을 놨듯이 이런 지금 리튬 전지에 의한 화재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지금 이런 리튬 전지 화재, 이런 공장 화재 이런 것들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네. 빼먹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도 진행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브리핑 뒤에 저희는 교수님과 잠시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